오늘은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12년 만에 완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돈의 언어를 배워라입니다. 돈의 언어를 배워라. 여러분들 돈의 언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에도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배우죠? 의학 용어를 배웁니다. 법대에 들어가면 뭘 배우죠? 법학 용어를 배우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묘사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화하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많은 사람들이 7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빨주, 노초, 파, 남, 보. 그쵸?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지개를 보면은 빨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로 보이죠. 그런데 이 7가지 빛깔 무지개가 우리나라에서만 7가지 색깔입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곳을 가면은 7가지가 아니라 뭐 5가지인데도 있고요. 10몇 가지인데도 있습니다. 즉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무지개 색깔을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지개를 떠올려 볼게요. 빨주, 노초, 파남포 7개의 색깔 중에서 빨강과 주황 사이에, 노랑과 초록 사이에 그 노랑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연두색 같은 이런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남포로 규정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빨주, 노, 연, 초, 파남보 이렇게 8가지 색깔로 인식을 했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8가지 색깔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말로 묘사 못하는 것은 개념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규정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바라볼 때, 경제를 바라볼 때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그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돈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죠. 그 음모, 음모를 간파할 수 있는 음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의 언어를 배우면은 로버트 기요사키에 따르면은 돈에 대한 거짓 예언, 돈에 대한 뭐 유언비어,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에 농락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 부자들의 음모와 부자들의 진짜 진리, 이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클럽, 상위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돈에 대한 뭐 언어, 돈에 대한 뭐 자세, 돈에 대한 생각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투자, 삶에 대한 태도, 돈과 투자에 대한 자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면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죠. 열정 있는 태도로 살아가면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을 바꿔야 되느냐? 말은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돈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고 결국 나는 돈이 없던 삶에서 돈이 부유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결국 내 삶을 바꿔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과거에도. 과거에도 우리가 뭐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뭐 나는 이미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서울 아파트는 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러면은
오는 돈까지 쫓아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 이런 돈의 언어들을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지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직까지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주식 투자도 안 했어요. 오로지 예금 저축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최근 한 5년 동안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위험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투자 안 했으니까. 이런 태도,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내 부를 좌지우지한다.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돈은 지식이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돈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된다.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대체 어떠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니까 그냥 있는 돈 탕진하고 지금 행복에 맞춰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야, 뭐 그 돈 뭐 내가 쓸게. 그 돈 뭐 가지려고 이런 귀찮은 걸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 앞에 가로가 빠졌죠. 가난한 사람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거야.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정부는 대체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이고 생각이다. 중산층의 말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말. 중산층의 말은 이렇습니다.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됐지 뭐.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야.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했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상 큰 부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딱 어떻게 하면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보수를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왜? 직장 말고는 돈이 들어올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오래 버텨서 오랫동안 월급 받을까? 이 생각에 꽉 차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목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야. 로버트 키요사키가 강조하는 게 집은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고도 댓글을 막 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중산층들은 집을 자산이라 생각해서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고 있죠. 뮤추얼 펀드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기에 왜 중산층의 이게 말이냐.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뮤추얼 펀드에 돈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금융회사에게 돈을 뜯기게 되고요. 또 골고루 분산하는 순간 내 수익도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산층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자들의 말, 부자들의 말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나의 출구 전략은 IPO를 통해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을 맡아서 잘해줄 사람. 내가 지금은 뭐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나보다 잘해줄 사람을 내가 고용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힘을 써야겠다. 시간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 크는 기업, 잘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내 부하 직원을 굉장히 잘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부하 직원에게
모든 걸 알려주죠. 그리고 나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합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걸 다 해요. 짜잘한 일까지 다 신경 쓰고 모든 걸 다 해요. 대표이사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런 회사는 결국 성장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뭐죠? 아까랑 비교해보면 아까 중산층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집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현금이 잘 도는 아파트 10채 정도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산층들은 아파트나 부동산 살 때 이걸로 인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을 가져오는 그 통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파이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IPO,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공개해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 책에서 10%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두 가지를 제시해줍니다. 그 두 가지 용어가 무엇이냐? 하나는 자본이득이고 하나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본이득은 뭐죠?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팔면은 2억의 자본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현금 흐름은 뭐죠?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월세 300만 원에 줬다. 그럼 1년 3,600만 원이 들어오죠? 그 3,600만 원이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이 돈을 잃은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그걸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임을 하지 않고 자본이득 게임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위기 때 돈을 잃었다라고 로버트 키오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자본이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책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자산 뭐 몇십억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50억인데 부채가 45억이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자산 5억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의 규모를 측정할 때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 자본이득에 눈이 멀어서 현금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그렇지만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에서도 우리가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을 구분해야 되고 여기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현금 흐름으로 부의 규모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돈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돈의 언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현금 흐름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제 역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